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차 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줄곧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60대 차모 씨가 오른쪽 다리를 절며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연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차를 몰고 서울시청역 근처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기록 장치 EDR을 정밀 분석한 결과 차 씨가 90% 힘으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